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깨비 마을 나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연필꽂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연필꽂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10cm 크기의 작은 나무가 4개가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긴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5개와 나사못이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 그리고 거친 나무를 조금 다듬어줄 사포라고 합니다. 네, 까칠까칠한 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장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먼저 손에 낍니다. 장갑을 손에 먼저 끼고 그런 다음에 작은 나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렇게 구멍을 미리 뚫어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도깨비 마을에 오면 망치로 직접 박아보겠지만 교실에서는 시끄럽게 할 수 없으니까 직접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어있지 않은 나무와 구멍이 뚫어져 있는 나무 무늬를 먼저 새겼는데요. 나중에 겉에 이렇게 무늬를 새겨볼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안쪽에 무늬를 새기고 싶다는 친구들은 조립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문양을 그려주거나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큰 나무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양은 이렇게 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게 나사못을 넣을 곳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사못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드라이버로 천천히 돌려주면 돼요. 이때 높이랑 잘 맞춰서 돌려줘야 되겠죠? 앞에 부분에 구멍을 뚫어놔서 약간의 힘만으로도 잘 들어갑니다. 이쪽도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립이 두 개가 되었어요. 나머지 두 개도 마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구멍이 뚫리지 않는 나무로 이쪽에 또 대고 자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세워서 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나무 3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구멍이 뚫어있는 나무로 이쪽을 막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면이 나무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밑판을 밑에 나무를 이렇게 대면 이 구멍이 딱 맞게 뚫어져 있으니까 구멍에 나사못을 박으면 아마 위에 있는
나무에 잘 위치가 맞을 겁니다. 으쌰. 드라이버가 작아서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선생님도 잘 못하는데 어린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쪽이 순간 당황했던 게 이쪽을 구멍을 제가 미처 덜 뚫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는 나무는 전부 다 구멍이 확실히 뚫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이렇게 잘 들어가요. 네.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잘 들어가니까 우리 친구들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닦고 나서 아까 그림을 물감으로 찍어도 되고 주위에 있는 자연물을 주워다가 옆에 목공풀로 바르면 되는데 이 조립을 할 때 주위에 목공풀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접착면에 목공풀을 조금 바른 다음에 조립을 하면 더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옆에 우리 친구들이 스타일이 많은 솔방울이나 나무나 잎이나 아니면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멋진 연필꽂이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사포를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까칠까칠한 나무를 사포로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까칠까칠하던 나무가 맨들맨들해졌어요. 조립을 하기 전에 미리 사포질을 하고 조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까칠까칠한 나무가 이 사포로 조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주 맨들맨들한 면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손에 찔릴 수도 있으니까 까칠까칠한 면은 사포로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됩니다. 나무 선생님, 그걸 꼭 필통으로만 써야 해요? 필통으로만 쓸 필요는 없고요. 연필꽂이를 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예장품들 담아놓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담아놓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잊어먹었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만드는 것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순서 잘 봤죠? 우리 친구들도 잘 만들어서 멋지게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세요. 멋지게 꾸며서 멋진 연필꽂이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화분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